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세요, 사신족입니다.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지금 좀 그런 데에 있어갖고, 네, 그래갖고 좀 영상이 좀 꼬였는데, 네, 이 영상을 마지막 부분을 먼저 찍고, 네, 초반 인사를 지금 드리게 됐네요. 네, 죄송해요. 자, 여기 안 떴는데, 네, 텍스처팩 제작자는, 네, 부부님이 이 검을 만드셨고요. 네, 이렇게 검이 보이시죠? 네, 검. 이건 멀티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건 따로 여러분이 테스트하시길 바라며, 네, 테스트하기 바라며, 네. 그리고, 네, 슬래시, 엄청 네네거리네. 자, 슬래시 명령어라고 검색하시면, 자, 슬래시 인원, 그리고 킬타임, 킬타임이 뜰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원래 10분마다인데, 10분이 아닌, 뭐, 5분, 4분, 3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래시 시작과 종료가 있고요. 네, 슬래시 위치 설정 관리 시 설정 취소가 있어요. 그리고 슬래시 검지급 그리고 저텐 설정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제 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서버원이, 네, 서버원이라고 해야 되나? 건축 팀원분이 테스트를 해주실 거예요. 자, 채팅 보일지 모르는데. 이거 드릴 테니 이걸로 제가 소환한 몬스터 잡아 때려 보셈. 제가 이게 데미지가 몇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한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주민을 해볼게요. 오케이, 데미지가 두 번 들어왔죠? 네, 데미지가 두 번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세 방. 제가 그냥 네덜블로 한번 때려볼게요. 아이씨, 저 사람 때렸어. 네, 세 방은 안 죽어요. 그거 제가 님 한번 때려보게 저보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때리면 몇 칸 단지 말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저분 두 대 들어간 것 같지만 한 대씩 들어가 있어요. 여섯 칸다. 적게다. 이게 데미지가 랜덤이에요.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한번 계속 때려볼게요. 네,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금방. 네. 그쵸? 세죠? 네, 블레이즈 막대기가 이렇게 세졌어요. 네, 저분도 절 때리면 저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기다려. 잠시 대기시켜놓고. 이건 멀티환이 안 되므로, 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준비물이, 자, 여기에서 상자를 꺼내주세요. 네, 상자하고 그 다음 여기에선 유리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없어요. 네, 끝이에요. 자, 슬래시 인원 설정 둘이라고 쳐볼게요. 잠깐만요. 슬래시 인원이에요. 제가 착각했는데 2로 하면 자 총 인원 2명입니다 라고 뜹니다. 슬래시 위치 설정 이라고 쳐주시면 자 터질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터치하면 터질 위치가 설정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인원 3명을 바꿀게요. 이렇게 중간에 바꿔도 돼요.
그리고 조합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래시 조합템 설정 이라고 치면 들고 있는 아이템으로 아이템이 설정 완료가 뜹니다. 자, 그리고 상자를 설치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 위에다 이렇게 설치해 줄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 하나씩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작동이 되게 해놨어요. 그걸 저분들한테 일단 네 개를 줘볼게요. 그래갖고 저분들이 첫 번째 칸에다 넣으라고 미리 말할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네 개씩 다 넣을 필이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어? 어? 옆에 상자도 다 하나씩 넣었네. 오우씨. 아, 천재네. 하나씩만 넣었네. 두 개씩 넣을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뜹니다. 원래 저쪽 여쪽에다 설정했나? 아, 이 사람이 터치했구나. 아,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터질 위치는 좀 폭발이 강하기 때문에 상자하고 좀 멀리 떨어뜨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폭발이 좀 강해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 이상 멀티원도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폭발은 조합템 가져가라고. 오케이. 이게 아마도 끝일 거예요. 맞나?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슬래시 시작. 아, 이것도 있지, 맞아. 시작했어요. 네.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여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서 살인자의 누군가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두 명 남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자투님 보고 저분 죽여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딨냐? 자, 이렇게 드렸어요. 멀티원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금방 죽이죠? 네, 몇 대 때려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자가 모두 죽으면 네, 살인자 승리를 떠요. 아, 그리고 웬만해서 모든 제가 만약 플레이어가 지금 3명이잖아요. 그럼 2명으로 설정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상관없으려나? 네,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만약 낙사 같은 걸로 죽을 경우에는 네, 다시 해야 돼요. 낙사 같은 걸로 죽을 경우에는 강제 종료해서 다시 해야 돼요. 네, 이상한 사신주였고요. 네, 이분들한테 물어보죠. 후기 어떤가요? 야, 만들지 말고.
그게 어떤가요? 잘 말해. 잘 말아. 뭔가 살벌하네요. 네, 살벌하다고 하네요. 무기 더 추가했으면 좋겠음. 아, 추가하고 싶었는데 뭘호 안됨. 추가하고 싶었는데 뭘호가 안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테스트해도 뭘호가 안돼갖고. 아, 진짜 이거예요. 이거. 어, 뭐야, 저거 아닌데? 어, 저거 아닌데? 어?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사인작업인데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님, 제가 들고 있는 게 살인자 검임. 이거 멀호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반을 보여? 저는 카드로, 아니 칼로 보임.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 사신주였고요. 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블로그는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